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부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학습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이 여전히 탄탄함을 확인하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3월보다 더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게 됐고 지수는 전반적으로 또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새해 들어서 연말 랠리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3대 지수부터 오늘 국내 시장 상황까지 지수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는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버텨줬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에 비해서 다우존스는 그래도 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0.03%의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이 0.56%, S&P 500 지수는 0.3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하락으로 양시장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반면에 지금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도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6%, 코스닥 0.74% 상승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테마들이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좀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새해 들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지만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새로운 종목들을 담아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알아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에 출연하시는 우리 전문가 멘토님의 도움을 방송 때뿐만 아니라 또 실시간 장 중에 그리고 장이 쉬어갈 때도 좀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 없이 지금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전략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고 또 주말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주인공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어제 수익을 너무 잘 내주셔서 저희가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지금 새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5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투심이 약간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지난번 FOMC 때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켜보겠다 상황을. 네.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 인하 할 건데 그게 3월인지는 모르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 캐스터 마트가 붙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패드워치에서도 원래 3월 금리 인하가 80%가 넘었었는데 어제 그 의사로 공개 이후로 이제 60%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부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마침 또 어제 민간 고용 지표가 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었고 그러면 고용 지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 실업급여 청구하는 그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적다라는 네, 거잖아요. 적다라는 네. 거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직도 경제 활동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또 추가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 긴축은 정점에 달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연말부터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우려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또 미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그래도 오늘 조금은 견조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CES 2024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수적인 대응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좋은 종목을 담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반도체랑 AI 쪽은 조정 받으면 계속 사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2600선이 좀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까지 네. 이제 뭐 대형주들이 약간의 급락세를 보이기는 했었고 네. 뭐 애플의 지금 목표가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 이것도 CES 2024 그냥 또 물 CES 2024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 담아봐야 되는 거 맞나요? 뭐 일단 애플의 하향 리포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분명히 전반적인 투심에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온디바이스 AI에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그런 하향 리포트는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입니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둘의 경쟁자예요. 그렇죠. 갤럭시 그렇죠? 24도 그렇죠?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애플의 하향 리포트가 물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랠리 때 덜 올랐어요. 미증시는 신고가, 아니 맞아요.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대가를 경신을 했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덜 빠지고 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네. 미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러면은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미증시가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뭐야 이거 신흥국에 약간 좀 볼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투자할 만한 국내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수급을 좀 볼까요? 네, 삼성전자 수급을 근데 보면요.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데 사실 어제, 그제 크게 네.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네. 구만전자 간다 얘기 나오다가 개인 투자자들 속만 썩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수급 괜찮나요, 지금?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여기 산 거 보세요. 12월 한 달 동안 엄청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주가가 빠져도 외국인들 계속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자본이 들어와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증시가 빠지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신흥 세력이죠. 뭐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떠오르는 다크호스, 제약바이오. 네. 네,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익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 어쨌든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어쨌든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FDA 승인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품들 가격 인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 그리고 투심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사실 코스닥이 오르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제약바이오 쪽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겁먹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근데 다만 힘 있는 섹터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섹터들 그리고 네. 1월 이벤트에 좀 약간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의 뭐 쌍두마차가 그동안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였다면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그래서 반도체 종목으로도 수익을 너무 많이 챙겨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떠오른 쌍두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 역시도 어제 공략을 해주셨
오셔서 어제 바로 수익 실현 7% 넘게 수익 챙겨주셨죠. 우리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어제 브런치 공략주로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7% 넘게 하루 만에 또 수익 챙겨갔고 그 위에 보시면 어부브 반도체도 10%의 수익률을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면 사실 지금 담아봐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계속 담아서 수익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국내 증시가 그래도 연말에 조금은 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견조할 때 좋은 종목들 많이 담아가야 된다 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시장 전략과 함께 이런 종목들의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곳 바로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멘토님, 어버버 반도체도 너무 좋고 네. 나이백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새해 첫 주부터 굉장히 수익 잘 내주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에 제가 어버버 반도체도 크게 수익을 드렸고 네.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나이백도 그렇고 나이백 같은 경우는 네. 어제 진짜 딱 이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어제 브런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나이백 지금 저기 나오네요. 제가 네, 톡방에 저렇게 보내주신 거다. 네, 제가 실제로 저기 노란 톡방에다가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타점 잡아 드렸고 네. 목표가를 매수하자마자 딱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딱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어제 이게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앵커님께서도 항상 물어보시지만 아 이거 고점이 아닌가요? 아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맨날 의심하잖아요. 자 보세요. 네. 여기 나이백이 이 12월 7일 날 상한가에 갔었어요. 네.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 박스를 그리면서 주가는 조정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물론 상한가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막 주가 많이 빠지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죠. 2주 정도 횡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돌파가 결국엔 나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타점을 어제 여기서 딱 잡았잖아요. 그럼 네. 저는 뭘 본 걸까요? 상승 이후에 횡보, 돌파, 이 계단식 상승. 제가 누누이 말했던 네. 그 HPSP부터 노래를 불렀던 딱 그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그 반도체랑 얘랑은 좀 다른 게 네. 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시점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 이런 딱 타점을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은 어제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어제 사실 이게 장 마감 때 다 와서 이제 시세가 쭉 네, 나왔거든요. 네. 처음에 매수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긴가민가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어제 제가 말했던 목표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요. 오늘도 사실 초반에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수익 실현 잘하고 나오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딱딱 이렇게 미리 사서 올라오면은 딱 팔고 나오는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아 너무 좋다. 네, 근데 요즘에... 매일매일이 지금 뭐 10% 가량 수익을 챙겨주고 계셔서 일주일만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7%씩만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거의 한 주면 35%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번 주에도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바로 이렇게 맨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 나이백 어제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공략주도 이따 준비돼 있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네. 똑같아요. 돌파 나오는 종목 이대로만 간다면 그냥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수익 내거나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모르죠. 이건 조만간 또 시세 한번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뭐 이게 공교롭게도 어제 네. 나이백이 치과 관련된 제가 항생의약품 이런 것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도 약간 치과 쪽이랑도 관련 있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까지 좀 예고를 들어봤는데 어제 나이백을 진짜 바로 당일 수익 실현을 해주셨고 또 방송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셔서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하루 만에 또 7% 넘는 수익 챙겨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오늘도 이제 정말 주말 앞두고 내가 좀 수익 실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반도체 그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시장의 쌍두마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의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게 다음 주에 CES 2024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또 테슬라랑 협업을 해가지고 뭐 휴대폰에서 이제 차량용 배터리에 대한 잔량을 좀 체크할 수 있고 뭐 LG 이노텍, LG 전자 다 지금 스마트카에 대한 열기를 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마트카 관련주들을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어떤 뭐 중소형주 담아봐야 되나? 뭐 담으면 좋을까요? 지금 사야 된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 카메라 모듈.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스마트카와 이러한 부분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내려오면 땡큐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담아줘야 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겁먹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 대비해서도 괜찮아요. 저가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빠져주면 오히려 더 땡큐입니다. 하지만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만큼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적죠. 그렇죠.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종목들 기아부터 보세요. 네. 기아도 12월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으로 담아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이 담아주는 종목들을 지금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딱 말씀드릴 게 카메라 모듈.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딱 카메라 모듈을 담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차나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주에 단가가 거의 10만 원, 20만 원 이렇잖아요. 근데 네. 저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네. 이 정도 되면 비싸단 말이에요. 네. 뭐 10주 담을까 말까인데. 그렇죠. 카메라 모듈 좀 싼 종목 빨리 올라갈 종목 없습니까? 뭐 이거 근데 사실 네. 카메라 모듈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뭐 이렇게 특정해서 딱 하나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아니, 몇 개만 그럼 몇 개만. 그나마 조금 볼만한 게 뭐 네.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MCNEX 같은 경우. MCNEX 정도. 아 이거 왠지 좋은 종목인가 보다. 안 돼.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재미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네, MCNEX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스마트카, 스마트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온디바이스 AI가 같이 엮여야 돼요. 그러니까 AI도 좋을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차량에서 가장 스마트카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과 엮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그동안 덜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갤럭시 24 이런 것과 같이 엮여가지고 카메라 모듈주에 수급에 한번 들어올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CES 2024에서 스마트카에 대한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려면 AI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심주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뜨니까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증시는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거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오늘 역시도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5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같은 포지션이네요. 어제는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 매도 전환을
전환을 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현재에는 매수 전환을 했고요. 개인 역시도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를 한 번씩 짚어볼 차례가 됐죠. 어떤 것이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라이트와 희토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생겼을 때 중국이 늘 이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 들었었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벗어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주와 손을 잡고 희토류 생산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이 이름이 도널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추정 생산량이 최대 14,000톤이나 됩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의존도가 80% 정도거든요. 이 의존도를 조금 낮출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40년까지 지금보다 그 수요가 7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라이트 쪽에는 상신전자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희토류 쪽에는 삼화전자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가 어제는 하락했는데 오늘은 강세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빅텍 기업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무려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미국 기업과 함께 10억 달러 정도의 규모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라이 릴리 잠시 쉬어가긴 했지만 호재성 이슈를 하나 꺼내놨습니다. 릴리 다이렉트라는 이 디지털 건강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환자들이 집에서 손쉽게 배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훨씬 더 쉬워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하겠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백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어제 또 우리 멘토님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주셨죠. AI 챗봇 역시도 지금 현재 강세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이 UBS에서 AI 사업이 5년 동안 15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니까 이 AI 소프트웨어를 잘 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CS 2024에 대한 기대감에서 다소 비교적으로 AI 챗봇 쪽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정유와 천연가스 쪽에는 이란의 테러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IS의 소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이제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이죠. 정부가 3년 동안 1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지금 아주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크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5%에서 7%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머티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역시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컴퍼니 K가 투자한 회사가 굉장히 그 AI 성능 부분에서 순위 1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 요즘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18%대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조금 더 시세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내 지갑을 배불리해줄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뭐 상승하는 테마들 보니까요. 오랜만에 좀 2차 전지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페라이트 그리고 히토류까지 좀 엮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은 이주호 멘토님이 수익 정말 잘 챙겨주셨고 AI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CES 2024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오랜만에 지금 뭐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주들 올라오는데 여기 2차 전지까지 좀 엮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주들 오늘 올라가는 이유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재료라고 봐야 될까요? 아 이게 저는 사실 히토류 어제 제가 그 천연가스랑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오늘 천연가스주 다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는 그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좀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워낙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올라왔었고 지금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티가 MSCI 편입된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의 뭐 직접적인 수혜를 간다 이거는 에코프로 이렇게 붙으면 좀 그러니까 갈 수 있지 않나 참 이게 애매한 게 우리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에코프로가 사실 지금 주가가 거의 위험수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60만원 이탈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또 사실 보합 정도인데 에코프로 BM은 더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이걸 사랑하신다 하시면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에코프로 형제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기관들의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원달러 환율에 아직 1,300원을 계속 깨지 않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다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라는 소리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원래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원래는 외국인들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계속 풍족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 수급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럼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주식을 담아야 되냐? 그럼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는 매력적이죠. 더 사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 자체가 뭐 결국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럼 결국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아 전기차를 사야 돼? 이게 결국엔 수요를 둔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전기차, 2차전지 앞으로 정말 미래의 성장성이 뚜렷한 거 산업이면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게 너무 오버해서 올라왔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 조정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아 이게 저가 매수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올라오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황 자체가 좀 약간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2차 전지는 언제 올라가나요? 뭐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 차세대 배터리들 뭔가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서 지금 양극재 배터리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뭔가 기술이 나오거나 뭔가 획기적인 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그래서 그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뭐 히토류가 원래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의존율이 80% 정도였는데 이거를 호주에서 좀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원래 그동안에 자동차에 썼던 히토류 물질을 페라이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한 호재 아닐까요? 그게 페라이트로 전환하는 게 언제 됐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 그럼 페라이트 관련주를 이제 공략을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응극제도 보세요. 실리콘 응극제 얘기 나올 때 주가 어땠습니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됐어요? 다 흐지부지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할 거야. 네.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올랐다가 뭐야? 지금 언제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G나 메타버스 과거에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5G 메타버스, 네. 그쵸? 그쵸. 그때도 어땠습니까? 5G 랠리 나왔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 열광했습니다. 네. 와, 이거 통신속도 역대급이다. 막 빠르다. 네. 지금 사실 스마트폰 5G 우리 쓰잖아요. 네. 이거 제대로 된 5G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쵸? 메타버스 어떻습니까? 와, 이게 획기적이야. 정말 이 뭐 미국이랑 한국에서 가상 공간에 만나갖고 소통을 한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앞으로 뭐 우리가 흑연이라던가 이런 중국에 의존하는 것들, 물질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선에 대한 여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배터리들도,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남아있는 게 숙제가 결국에는 이제 그거예요. 자, 배터리는 이제 기술은 개발은 다 끝났어요. 네. 그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셀 업체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재고 때문에 싸게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차들에 대해서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싶겠죠. 근데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성능을 올리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결되는 숙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지금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된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는 조정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대감에도 오르는 게 주식 아닌가요? 그 상신전자 한번 차트 좀 봐주세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10%가량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8,800원까지 갔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테마들이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가주면 저도 소원이 없겠어요. 그건 다 좋은데 안 가는 날이 있으니까 네.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 그냥 데이트레이딩으로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일단 네.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좀 위험할 위험하고 수 있겠네요. 변동 있고 네. 차트를 보시면요. 네. 윗꼬리 전문 종목이에요. 보시면 봐봐요. 거래량이 나오는 날 차트 보시면 봐봐요. 거래량이 나오는 날 죄다 윗꼬리 달렸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는 다 물려있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위에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누군가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올라오면 윗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슈와 뉴스에서 올라왔다가 또 빠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러한 종목들은 맞아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오르기 전에 사가지고 이렇게 뉴스 나와서 팔고 나오면 좋은데 네.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종목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네. 오늘 뭘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오늘 시장에서 그럼 AI도 올라가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도 올라가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다음 주 좀 바라보고 살 만한 종목이 뭐 이쪽 2차 전지랑 히토류 쪽은 아니라고 하시고 네. 저는 오히려 AI 그 CES2024와 JP모건 헬스케어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료 AI로 가야 되나? 왜냐면 JP모건 헬스케어도 의료 쪽이고 그렇죠. 의료 CS AI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AI, 결합해서 가도 돼요? AI랑 의료 쪽도 좋아요. 지금 의료 AI 쪽도 네. 약간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I가 결합된 뭔가 의료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네. CS 2024에서도 AI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근데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CS 2024에 비가전제품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비가전제품.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지? 두산. 두산이 왜 참여하지? 두산이 참여하는데 거기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네. 생각 발상을 좀 바꾸셔야 네네네. 되는 게 자, 거기에 지금 현대랑 두산이랑 SK가 가는데 네. 사실 이 세 기업은 비가전제품 기업이에요. 맞죠? 네. 가전제품을 팔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나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당연히 두산은 SMR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SK는 거기서 아마 탄소중립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기술. CES에서도 네. 나오는 내용들이군요. 네. 참여를 해요. 네. 실제로. 네. 그러면은 결국엔 뭡니까?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탄소 포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와 AI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만약에 원전이라던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SK 쪽 생각 보시면,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제 CES 2024와 관련된 공약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SK라던가 두산이라던가 이런 기대되네요. 비가전제품 기업인데 탄소 중립과 AI가 결합시키는 어떠한 것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주 그냥 노란톡방에서 수익률 잔치겠네요. 네,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들어오셔야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어제 나이백 같은 그런 종목들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많이 주셨네요. 많이 드렸죠. 오늘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CES 2024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SK와 두산 같은 기업들이 CES 2024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SML, 소형 모듈형 원전 맞죠?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뭐 AI 관련된 내용, 신재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우리가 그냥 제약 바이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의료 AI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 종목들이 의료 AI 쪽은 좀 눌린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아마 수익률 잔치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톡방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톡 들어오시고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요.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담아주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방송 중에만 오픈되니까 늦지 않게 서둘려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 공략주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 어떤 공략주를 준비를 해주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앞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나요?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뭐죠? 네. 오늘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아, 의료기기? 네, 그리고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어제 또 제약주를 소개해 주셨죠. 네, 맞아요. 이게 네. JP모건 헬스케어를 겨냥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실적 그리고 실적? 앞으로 이제 가능성,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종목을 골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나이백처럼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위치한 종목입니다. 아, 그러면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나 뭐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바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이건 이 기업은요. AI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해서 그 우리 저기 치과 가시면은 네. 그 엑스레이 찍죠?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에 앙 물고. 맞아요. 그 찍는 거. 네. 이제 그거와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업은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점이 회사 매출의 80%가 수출이에요. 오. 그러니까 여기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고 결국엔 뭐겠습니까? 외화벌이 잘하는 기업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러한 달러가 높을 때는 오히려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 과 관련돼서 어쨌든 FDA 승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C암이 뭐예요? C암? 이거 C암도 저도 이게 잘 이거 어려워가지고 네. 이게 좀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겁니다. 아, 네.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이 엑스레이 디텍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과 쪽으로도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AI와 섞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AI가 섞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형 병원의 이 시스템 자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유럽 승인을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앞으로 좀 막 뭐랄까요. 매출에 대한 성장성 이런 네.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자 삼성이랑 아람코는 아시죠? 아, 네네. 아람코 그다음에 미국 FBI 뭐 배터리사 이런 AI 디텍터. 그러니까 이게 치과에서 쓰는 그건데 네. 이게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루 산업에 이 AI 디텍터가 쓸 수 있다. 그럼 결국에 뭐겠습니까? 원래는 이 치아 엑스레이 찍는 용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엔 이 AI 디텍터가 그러면은 뭐 반도체라던가 네. 뭐 2차 전지라던가 그런 뭐 FBI 이러면은 이런 뭐 군수 이런 쪽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마약
탐지, 아니면 무기 탐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항 들어가면은 찍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AI 디텍터가 디텍터 말 그대로 디텍터예요. 디텍터가 이렇게 뭐 붙이는 건가요? 아니 그 숨어 있는 거 찾는 거. 아, 디텍션이라고 찾는... 아, 하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AI를 찾는 건가요? AI 기술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숨겨져 있는 뭔가를 찾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불순물을 찾아낸다던가.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BI에서는 뭘 쓰겠습니까? 뭐 도청 장치. 뭐 그런 거. 그렇죠. 네. 이런데 다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근데 이거를 AI와 결합시킨 디텍터라는 거예요. 아, 개념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것 예를 들면은 같아요. 지금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미사일 쏘잖아요. 네. 그럼 그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누군가 있겠죠. 그렇죠. 서버 상황실에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여기도 이 디텍터를 이래저래 설치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 AI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그 CRM 시스템 치과에서 쓰는 거는 별개고. 네, 맞아요. 이 회사가 또 디텍터 AI 디텍터 사업도 한다. 맞아요. 두 가지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자꾸 결합시키려고 아니, 하니까 아니, 이게 아니, 도대체 따로, 뭔가 따로, 했는데 따로. 그러니까 이 CRM 시스템은 지금 병원에 이미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있고. 거예요. 네네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기대가 되는 게 이제 AI 디텍터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결합한 어떤 디텍터. 그러니까 아 이게 디텍션이라고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네. 뭔가 숨겨지는 걸 찾는 걸 디텍션이라고 하는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FBI든 뭐 아람코든 아니 석유 회사가 이거 AI 디텍터 왜 쓰겠어요? 뭔가 필요하니까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150억 투자 유치 해가지고 네. 최대주 지분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때 한번 엄청 횡령 사건 크게 있었잖아요. 네, 뭐 그 안 좋은 사건 있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뭐 그거는 상관없고 여기가 상관없어요? 돈을 못 벌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안 자신이 좋은, 없어지신 것 같은데? 안 좋은 건 있었지만 여기에 어쨌든 지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재료는 좋은 것 같아요. 의료기기인데 치과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 그게 국내가 아니라 어쨌든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AI 디텍터라는 사업을 또 영위를 하면서 AI 쪽에 대해서도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뭐 차트나 다른 내용들은 어떨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얘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조금 반등 나오려는 모습 나오고 있고 요게 또 이쁘게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은 조정을 많이 받고 네. 지금 바닥권 만들어주면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돌파를 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주호 멘토님은 이 종목 가지고 나오신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차트상의 자리가 상당히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AI와 어떤 의료기기의 결합 이런 네. 것들이 저는 앞으로 가치가 있을 거다. 아. 상승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조정을 많이 받았고 네. 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고 리바운드가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완벽하게 의료 AI는 아니기는 하지만 의료와 그렇죠. 의료기기와 네. AI 네. 산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AI 쪽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거의 상한가가 까지 가는 모습이고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많이 가는데 이 종목도 곧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빠르면 오늘 장중에도 추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감이 안 옵니다. 치과 엑스레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기기라고 하는데 함께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바로 방송 끝나고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여기 들어오시면 오늘 공략주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 안 하실 때 뭐 월화수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주호 멘토님의 단기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 안팎으로 수익 내주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함께 공략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팍스경제TV 팍스탁에서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증시 대전망을 알아보는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승재 대표와 함께하는 명동그래 큰 손들의 주식 대부시죠. 1월 15일과 22일 오전 10시 5분에 저희 팍스 브런치 이 시간에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월요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팍스 브런치 통해서 수익 새해에도 많이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